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박수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요. 마지막 잔여 한 세대 남았습니다. 포룸 한 세대만 준비가 남아있고요. 포룸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입주금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를 추가로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입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00% 온거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물 이쪽 우측편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 들어가시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앞쪽에 보시면은 막힘없이 이렇게 탁 튀어 있습니다. 도로변 앞쪽에 있는 위치에, 집이 도로변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힌 걱정도 없고요. 바로 앞쪽에는 시당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마지막 남은 잔여 한 세대 현장입니다. 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부터 바로 볼게요. 바닥은 하얀색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서 키큰장 3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 아래쪽에는 우산 보관함도 들어가 있고요. 왼쪽 편도 마찬가지로 위에까지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에 하부티 무신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실 벽면 쪽에 보시면 일반 소등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문은 이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일체형 구조로 빠져 있고요. 집 사이즈 자체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 공간도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주방 공간도 큼지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거실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 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앞쪽에 보시면은 평생 막힌 걱정 없습니다.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뷰에요. 평생 막힌 걱정 없는 탁 튀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도로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평생 막힌 걱정도 없고요.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 벽면은 이제 쇼파홀 공간이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5-6인용 쇼파를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쇼파를 큰 걸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 아트홀 공간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도 기본적으로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TV도 큰 거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천장에 메인 조명등까지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봤고요.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거실하고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거실처럼 상당히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주방 같은 경우는 우선 일자 형태로 길게 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하부장 전부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4인용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쪽에 3급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불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주방 용품 일자로 나와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키큰장이 추가로 더 배치가 되어 있어요. 키큰장 배치된 공간에 전자레인지나 밥솥 편하게 배치하시면 되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상하부적으로 수납장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 수납하실 때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편을 통해서 주방 환기창까지 나와 있거든요. 환기하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 주방 창문하고 거실 창문 같이 열어두시면은 맞바람 불기 때문에 환기하실 때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냉장고 자리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2개 두셔도 되고요. 김치 냉장고까지 해서 편하게 냉장고 2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벽면에 이제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편한 식탁 공간까지 나와 있고요. 이쪽에 또 매립 선반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까지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방마다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넓습니다. 전용 면적이 80이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실, 주방, 방 할 것 없이 모두 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방 사이즈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기에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침대, 책상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작은 수납장 하나도 짜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이었고요. 여기 맞은편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맞은편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 베란다도 나와 있습니다. 세탁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방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베란다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룸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방 하나 정도는 드레스룸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란다 보시면은 우측에는 보일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보일러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정면 쪽에 아래쪽에 수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환기창도 크게 빠져있는 모습이네요. 자,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 방도 사이즈 뭐 넉넉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 침실 공간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하고 침대 정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벽지가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답게 넓은 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은 이쪽 벽면에 붙박이장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배치해서 사용하시고요. 안방도 거실 창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빠져 있습니다. 막힘 없이 이렇게 탁 튀어 있어요. 초등학교 뷰인데 평생 막힘 걱정 없습니다. 안방 또한 안방도 사이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안쪽 부부 욕실 공간 볼게요. 자, 부부 욕실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골드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 전부 깔끔한 화이트 앤 골드 색상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 볼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은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도 위아래로 두 개나 갖춰져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앤 골드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마지막 자녀 한 세대 남아있는 포룸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입주금이 무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금 걱정할 거 없이 편하게 집만 보시면 돼요. 포룸 찾으시고요. 거실 앞쪽에 막힘 없고 입주금 걱정 없는 현장 찾는다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